지은 새 남편 양태호 러브스토리. 기은 새 나이 남편 등 스토리. 배우 기은 새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테고 누구인데 방송에 나오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 패션왕,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엄연한 배우입니다. 결혼 후 한동안 방송에 안 보이고 SNS를 통해서만 근황을 공개하다가 종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은 새 남편 양태호 러브스토리. 과거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 택시 방송에서 인테리어 스타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기은세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호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입담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은세는 결혼 4년차라고 말하며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예술가라고 착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남편과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은세는 남편이 처음에 자신의 남자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지내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며 만나는 날 눈이 맞게 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첫인상과 첫 만남을 통해 대부분의 인연이 좌우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몇 번 만나보면 점점 매력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기은세는 남편이 자신을 챙겨주는데 절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어느 날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하자고 말하러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집 앞까지 찾아가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라는 말로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먼저 프로포즈 했다는 이야기는 색다르지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은 새 남편 직업. 위에서 살펴봤듯 작은 사업을 한다고 그녀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은 새 남편은 사업가이고 미국 교포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류승범을 닮은 듯하고 뭔가 배우 코스가 느껴지네요. 기은세의 성형 전 연관 검색어가 있기에 성형했나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 안 보이는 것을 보면 기은세는 성형을 하지 않았고 자연미인임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기은세 나이는 1983년생. 어떤 곳에는 1985년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2016년에 본인이 방송에 나와 직접 34살 나이라고 했으니 적에 맞을 듯 하네요. 본명은 변유미이고 혈액형은 AB형입니다. 2007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학력은 백석대학교 회화학과 학사입니다. 소속사는 엔터테인먼트 통. 기은세 키는 166cm입니다. 기은세는 과거 신사의 품격, 패션왕 등 드라마를 통해 종종 활동했으나 결혼 후 한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은 결혼 전 연기자 생활을 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림을 하는 주부로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운세는 심융순을 향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메이크업이라며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주겠다며 메이크업을 권했지만 심융순은 자신의 얼굴을 보거나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운세가 옥수동 수제자 인턴으로서 자신의 매력을 다양하게 어필했지만 실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채용될지 말지 보겠다고 해서 다음에도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박수진이 임신한 상태이기에 채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12년 기은세는 띠동갑 연상의 남편과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었고 또한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일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방송 출연 이후 SNS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